원해민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크랙 못 드시겠다. 그렇죠. 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은 그 소리가 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렇죠.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요거 첫 요게 이걸 보고 1쪽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3쪽이라 그래. 1, 3쪽에 이름부터 쓰고.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다부터 찾아서 씁니다. 누가다. 누가 a player가 뭐 한다? hit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느낌이 주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What? 자, 영어 문장에 묻고 답하기엔 되게 간단해요. 제일 먼저 누가 나를 봐요. 한 선수가 친다죠. 그렇죠? 그럼 요 표, 요걸 보고 누가 다라 합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주어와 동사의 동사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첫 번째 뭐 am 이 속에 be 동사가 들어 있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be 동사.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시 하다 시. 그럼 하다 시 문장은 또 어떻게 나뉘냐? do냐? does냐? 디드냐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냐 더즈가 들어있냐 디드가 들어있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혜민은 조동사라고 들어봤던 거 선생님은 양념시 하다시에 양념 뿌려서 하다시의 의미를 조금 바꿔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 will,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can,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should, 그 다음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may. 이런 것들을 보고 조동사라 양념시라 하고요. 이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모습대로 쓴다. am, is, are 써야 될 필요가 있으면 will, am, will, is가 아니고 will, are가 아니고 will, b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얘는? 하다시고 더즈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럼 뭐 한 선수가 친다가 뭐였는데 a player hit인데 한 선수가 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 player. 그럼 더즈가 빠져나갔으니까 그 원래 모습대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하다시 hit 속에 더즈가 들어왔던 이유가 왜 이 속에 더즈가 왜 들어있지를 보면 누가다에서 누가를 살펴보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 선수가 남자라면 he 한 명이잖아 그쵸? 여자라면 she. 그러니까 he나 she나 is 뒤에 뭐뭐 한다 주어가 he, she, is일 때 또는 he, she, is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번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냐 요거 만들어 보자 말이죠. 됐습니까? 안 어려웠어. 오케이 오케이. 힘내. 아프네. 얼른 나와라. 다 맞았다. 와 천재.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겠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는 좀 달라. 오케이, 누가 공친이든 뭐다? 자, 선생님이 계속 뭔가 설명할 때 보면 누가다, 누가다 이러지. 그렇지? 그게 네가 그전에 뭐라고 배웠냐? 주어랑 동사인 거야, 그게. 근데 지금 이번 묻는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대. 하다시 앞에 있는 거. 얘가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는 뭐 what이 가면서 같이 what 더즈도 딸려 나가잖아. 근데 문장의 주어가 주어를 저 궁금해서 묻는 문장 만들 때는 순서 더즈가 빠져나온다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누가 공치니?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A bed falls to the ground.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영어스럽게 그럼 다 씁시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방망이가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듣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그럼 얘는 묻는 느낌.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떨어지니 땅바닥으로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오케이. 자, 봐봐. 그래서 혜민이한테 또 얘기할 거야. 이거 누가 다지? 누가? 방망이가 뭐 한다? 떨어진다. 지금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가 궁금한 거야, 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 했죠? 그래서 땅바닥으로 뭐가 떨어지는지 묻고 싶으면 뭘 한다? What falls? 이렇게 한다고 방금 설명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땅바닥으로 뭐가 떨어집니까? 했더니 오케이.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거. 오케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죠? 그 다음에 얘도 눕는 느낌으로 다시 바꿉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라는 말 만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re was okay. 계속해서 does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를 이거를 왜 바로바로 못 불러낼지. 여기 does가 얘 앞으로 주어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does 나오고 나서 주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A bed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게 어디 떨어져? Where does it fall? 됐습니까? Where does the bed f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묻고 답하기 했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이 문장의 뜻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오, 그쵸? 그래서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Who? 이제 알겠어요? 문장에 뭐가 궁금한 거예요? 다시 주어가 궁금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알려줄 건 뭐냐면요, 보통 뭐 관중이 환호한다, 관중들이 환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보이는데요. The crowd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 crowd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전번에 소위 설명할 때 살짝 봤죠? 내가 이 그림 그리는 거. 관중을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They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The crowd라는 단어는 이거 이렇게 묶어서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뭐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는. 그래서 cheer가 아니고 cheers 이 형태로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 다음 문장.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심는다 뭐 줍는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내가 달려가서 방망이를 줍습니다. 됐습니까?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를 설명할 거냐?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데 뭐가 생략됐을까요? 여기 당연히 I가 생략됐겠죠. I run and I pick up the bat. I가 앞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알려주느냐? 자, 뭔가 묻고 답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하려고 이거 없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바뀌느냐? 얘가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말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라고 이 말을 만들면 되겠다? Okay, 그래서 픽업의 뜻은 뭐고? 무슨 시고? 오케이, okay, 이 말을 하고 있으면 네가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픽 속에 뭐 숨어 있어? 그러면 what are you 픽업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전에 혜민이한테 얘기한 적 있어. Are you 해야 될 때가 있고 do you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 그러냐? 이거 I pick up 이 부분 다시 보면 I pick up the bat. 그래서 누가다가 여기 있네요. 누가 아이가 뭐 한다? 픽업한다. 이거 만드는 방법,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셋 중에 뭐고 하다시고 그 중에서 뭐다? do, does, did 중에 do가 숨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do you 해야 되는 거지. are you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줬는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뭘 설명할 거냐? 자, 오케이. 이번에는 이 대답을 다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음, 내가 달려가고 방망이를 줍습니다라는 말을 다 듣고 싶으면 이거 학생들이 잘 생각 못 하던데. 묻는 말이 뭐가 되면 되냐 하면은요. 이거 맞는데 넌 뭐하니 했더니 난 달려가고 방망이를 주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넌 뭐하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끝.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네가 무엇을 뭐하니 하니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what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는 하니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하니란 말을 학생들이 바로 잘못 만들더라고.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라. 이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뭐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보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한다는 뭐예요? You do. 했다가 아니잖아. 네가 한다. You do.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다야? 그럼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셋 중에 뭐야? 자,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뭐뭐뭐 있어요? 그래, 뭐? 첫 번째 뭐? be 동사 am, is, are, was, were. 두 번째 뭐? 하다시 do, does, d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ill, can, should, may 조동사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지금?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면은 do, does, did 중에서 어떤 경우야? 두지 두 속에 두가 있다니까 아까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한다는 뭐고 네가 한다는 뭐고 you do고 너는 하니는? 그러니까 이두 속에 두가 숨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됐습니까? 그래서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됐습니까? 넌 뭐하냐? 그랬더니 나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뭐라 그랬더니? 했더니? 됐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이거 하는 일 묻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과거에 뭘 했었니는 조금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는 또 무슨 뜻이에요?
baseball games.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누구? 누구라고 물으면 내 이름, 이름을 가르쳐 주지. 배트보이라고. 누구야 너? 너 누구야? 그랬는데 저는 학생입니다 이럽니까? 원혜민입니다 이럽니까? 그렇죠. 누구가 아니고? 그렇죠. 무엇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묻는 말로 슬슬 바꿉니다. 그렇죠. 묻는 말. 또 야구 시합에서 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야구 시합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라는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늘 자 일단 어 bad boy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했어. 그 다음에 뭘 보면 되냐, 이게 누가 다인데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야? 비동사죠. 그러면 넌 뭐냐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다? What are you? 그치.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나머지는 선생님 생략했어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baseball games. 그래서 이게 a bad bo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bad bad. 아이고 손목을 다쳐갖고.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무엇은 무엇이 힘든 일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3000% 빠지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대로. 자, 이 문장 누가 다 표시해 볼까? 누가 being a bad boy는 뭐다 is hard work이다. 이게 누가 다예요. 내가 이 대답 듣고 싶다며.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또 뭐가 궁금하다고 한 거야 방금. 주어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예. 쳤다고? 오늘 그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잠깐만 묻고 답하기 무엇이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work?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들었죠? 오케이. 자 Monday 없다 치고요. Heavy boxes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40계단 위로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옮겼니죠?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Stairs. 그렇죠. 무엇을 옮겨? What did you carry? 뭐 옮겼어? What did you carry? 그럼 이번에는 up for stai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야, 얘는 없다 치고 mundane 없다 치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죠. 어디로 옮겼니? 무거운 상자들을 이라고 방금 물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먼데이는 여전히 없다 치고. 그러면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하다시 앞에 있는 주어가 궁금했으니까 did가 튀어나오지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아 프린트 신청? 예. 몇 번 프린트 신청이지 그러면?
아, 이거? 아, 스물. 뭐 했어 봐. 아, 이거구나, 이거. 안녕하세요. 잠깐만, 선생님이 저 뭐야, 시험지를 엉뚱한 거 뽑아놨어. 멍텅구리가.